네, 2부에서는 코인 환수님과 코인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입장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예. 재밌는 코인 이슈들 좀 많이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 좀 많이 들고 왔습니다. 예,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좀 일주일에, 유익할 만한 내용들로 좀 준비를 했죠. 네.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빼니까 좀 재밌는 것들 가져오셨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소식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다음엔 꼭더 재밌는 걸로 들고 아, 오겠습니다. 정말요? 부담감 주시는 거죠? 아, 네. 아닙니다. 네, 오늘은 일단은 이제 구글이 암호화폐 이제 결제 시작을 했다라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PPT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구글이 암호화폐 결제를 시작을 했다. 그다음에 뭐 웹3 세계에 뭐 진입을 했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구글 뭐 웬만한 사람들이 다 아는 기업이죠. 저희 모르는 거 검색할 때내 땡땡도 쓰지만 뭐 그죠. 구글도 검색을 많이 하잖아요. 구글은 얘기를 해도 구글이 오히려 검색량이 좀더 많은 걸로 알고 아, 있습니다. 그렇죠. 구글은 더 편안하게 좀 검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내용들도 나오고, 그래서 이런 구글에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알아주는 기업에서 이제 암호화폐를 결제를 좀 시작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년 초에 시작을 할 거고, 코인베이스와 좀 제휴를 맺어서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구글이 들어오니까 많은 뭐 인플루언서들이 이제 뭐 트윗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을 많이 내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예로 중에 하나가 이제 바이낸스 창업자죠. 바이낸스 창업자가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이 암호화폐를 받아들였다. 그런데 비트코인의 가격은 떨어진다. 이례적인 것은 기회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런 기업들이 들어오면은 보통 사람들이 들어왔다 하면서 막 들어가고 그죠. 우리도 매수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사람들이 안 들어왔으니까 너희들이라도 들어와서 이 기회를 잡으라라는 내용으로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구글에서 이렇게 코인베이스와 협력을 했다는 게 호재로 어쨌든 받아들여질 것 같은데, 코인베이스 굉장히 큰 거래소 네,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지금 맞아요. 미국에도 상장되어 있는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예. 이런 구글과의 협력으로 인해서 지금 비트코인, 또 비트코인 캐시나 뭐 도지코인,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따라서 이런 것들 우리가 투자자분들께서 좀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이게 지금 구글에서 웹3의 잠재력을 좀 믿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네. 그럼 웹3 도대체 이게 뭔지, 구글이 왜 주목하고 있는 걸까요? 일단 웹2를 알아야 아마 웹2에 반대되는 내용이라고 좀 이해하실 좋을 것 같아요. 자, 웹2라고 하는 게 지금 저희가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를 웹2로 얘기를 할수 있는데, 자, 우리가 읽거나 쓰죠. 근데 읽거나 쓰는 게 어디로 가나요? 저희한테 오죠? 아니죠. 유튜브 관리하는 컴퓨터로 가죠. 아, 네, 그렇습니까? 그렇죠. 컴퓨터가 이제 연산을 처리하고 네, 저희한테 보내주는 건가요?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뭐 클라우드 저장하는 거다 어디로 가나요? 컴퓨터로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중앙화된 플랫폼이잖아요, 웹2가. 그래서 CPU에 다 몰리는 거죠? 네, CPU예요. CPU, 네, 뭐 저장 메모리에 네, 네, 저장 맞습니다. 되겠죠.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유튜브라는 기업 자체가 권력을 가지고 휘두를 수 있는 부분이다.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저장을 했고 저장한 데이터들이 다 웹2에 가고, 그다음에 웹2가 이제 어떤 기업이나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다 동의를 구하고 하기 때문에. 그럼 웹2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이거를 휘두를 수도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를 좀 탈피하기 위해서 요즘 트렌드가 뭡니까? 탈피죠. 탈중앙화. 맞습니다. 네, 탈중앙화가 이제 웹3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말은 즉슨, 자, 우리가 읽고 썼죠. 읽고 쓴 거를 우리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읽고 썼는데 이거를 내가 가지고 나만 가지고 싶으면 나만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뭐 개인 중심이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요즘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하잖아요. 유튜브를 볼때 알고리즘이 떠가지고 이걸 추천해주고 그러는데, 아, 그게 아니라 나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내가 관심 있는 것만 볼수 있도록 또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블록체인으로 통해서 이제 클라우드를 진행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게 결국엔 이 데이터 저장한 것도 내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너희들의 중앙화된 간섭을 피하겠다라는 이런 탈중앙화가 웹3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네. 그러면은 지금 구글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으면 구글에다 검색을 하면 혹시 나올까요? 그런 것들도 있지 않을까요? 네, 나옵니다. 나옵니다. 아, 진짜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잘 모르지만 왠지 그냥 생각을 해봤을 때 검색하면 나올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런 서비스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네. 예, 맞아요. 거래소를 따로 이용 안 해도 될것 같은 느낌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구글에 보시면은 네. 이제 누가 그 개인 지갑 주소죠. 주소를 네. 치면 얼마나 들고 있는지 검색을 할 수 있어요. 네네. 보통 우리가 이더리움을 누가 고래가 얼마나 들고 있을까를 많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더스캔이라는 걸 통해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도 수집을 할 수 있는데 네네. 그게 아니라 이제 구글에 그냥 주소만 쳐도 그 사람이 네. 얼마만큼의 이더리움을 들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웃긴 게 사실 그 내용 네. 자체가 네. 이더스캔에서 그냥 편하게 우리가 검색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지 결국엔 이더스캔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쉽게 검색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더림의 아버지죠. 이더림의 아버지도 자기가 구글에 그 주소 네. 검색을 해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들고 있는지 또 보여주는 그런 또 에피소드가 있었기도 합니다. 혹시 이더림의 아버지가 비탈릭 부테린인가요? 아니면 네. 다른 분이 있으신가요? 아, 맞습니다. 비탈릭 부테린 맞나요? 그 사람밖에 없어요. 아, 네. 그분밖에 없으니까. 네. 이더림 얘기 좀 계속 해보겠습니다. 지금 머지 업데이트. 아, 예. 끝났습니다. 이더리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채굴하는 그런 POW에서 지분 증명 방식 POS로 바뀌면서 채굴량이 정말 많이 감소했잖아요. 네네, 맞죠. 지금 이더리움 상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이더리움이 네. 이제 머지 업데이트를 했죠. 우리가 네. 학수 고대하던 머지 업데이트가 있는데 네. 이 머지 업데이트가 끝나고 나서 아무래도 사람들은 걱정 이제 가격 상승을 할 것이다, 뭐 네. 하락할 것이다 네. 이렇게 많이 이제 예측을 했었는데 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가격 하락을 좀 이어지고 있는 흐름이다. 아,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안심을 하셔도 되는 부분은 네. 저희 PPT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생태계에 이더리움이 얼마나 공급되고 있는가를 좀 측정하는 포인트라고 네.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3.68 포인트가 이전에 이제 POW 체제일 때 이더리움의 공급량이고요. 그 밑에 네네. 이제 1.72% 가 비트코인의 공급량, 그다음에 POS 전환에 이어졌을 때 이더리움의 공급량이 0.09로 떨어진 어마어마한 게 하락을 보여줬죠. 이걸 보면은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자 이더리움이 여태까지 꾸준히 내세웠던 내용들이 뭡니까? 우리가 채굴량이 줌에 따라서 여태까지 채굴만 하면 공급량이 늘었었는데 이게 그것이 이제 그것이 아니다. 스테이킹을 통해서 이 공급량을 조절을 하겠다. 그다음에 낮추겠다라는 뜻이 나왔었거든요. 그게 이제 실제로 이제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공급량이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공급량이 낮아지면 당연히 좀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것도 네. 자연스러운 이치이기도 하죠. 네. 또 뭐가 있을까요? 공급량이 낮아졌을 때 네. 아무래도 POS 쪽으로 좀 더 몰리지 않을까요? 이런 채굴하는 거에 대한 공급이 줄어들면 네. 채굴하는 그런 EW라고 하나요? 네. EW 쪽에서 좀 네. 물량이 없어지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EW를 대신할 좀 POS 쪽으로 이미 이더리움이 바뀐 그쪽으로 좀 옮겨지지 않을까? 네. 아 그리고 채굴자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네. 채굴자들은 이미 네. 다 이사를 했겠죠? 이미 이사하셨나요? 역시 네. 빠르십니다. 네. 아 제가 빠른가요? 아 네. 채굴자분들요. 아, 맞죠, 네. 맞죠. 네. 네. 다 이사를 했고 네네. 그렇다기보다는 아무래도 네. 이제 디플레이션이 네. 좀 생길 것이다 라는 게 네네. 정확한 내용이겠죠. 네. 이 디플레이션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땐 가격 상승한 게 맞아요. 네. 아나운서님 말씀해 주신 게 맞는데 이 디플레이션이 생긴다. 우리가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 없다. 그 네. 말이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가지게 하고 그만큼 이걸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갈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더리움의 머지 업데이트 이후에 공급량이 좀 감소가 되었고 이 부분 디플레이션으로 작용이 된다면 좀 희소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더리움 가격 올라갈 수가 있겠다라는 네. 게 이제 한수님의 정리셨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렇게 천천히 정리해보면서 시장 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소식 계속해서 넘어가 보자면 우리 현물 ETF 승인을 정말 정말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도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위즈덤 트리가 또 시도를 했지만 어떻게 됐나요? 좀 결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 SEC가 네. 정말 말을 안 들어요. 네. 리플이랑도 좀 말을 안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려고 네.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네. 네. 결과론적으로 네. 그래도 또 권력이 네. 있는 이 단체다 네. 보니까 그죠? 또 힘이 없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위즈덤 트리가 네. 이 현물 ETF 승인을 해달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최종 반려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 전에 네. 이제 뭐 계속 미루고 미뤘는데 결과론적으로 그 전에 뭐 그레이스케일이든 다른 운영사가 자꾸 이제 해달라고 할 때마다 잠깐만 기다려, 잠깐만 기다려 하다가 결국엔 다 최종 반려였어요. 자, 이러는 이유가 사실 뭐 이제 이 SEC가 좀 주장하는 이유는 미국의 네. 뭐 충분한 규모의
규제된 비트코인이 현물 시장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비트코인 신탁 상품의 투자자 보호 수준이 낮다, 불충분하다라는 이유로 좀 거절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좀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투자 운영사들은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현물 ETF는 왜 안 되냐? 자, 선물 ETF를 예를 들겠다. 네. 자, 선물 ETF 그 이제 SEC와 지금 리플의 소송 안에서 뭐 하위 테스트라고 하죠. 네. 하위 테스트 충족을 하냐 마냐에 따라서 뭐 투자 상품이다 아니다를 구별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선물 ETF 이 하위 테스트 만족하지 않는다 생각을 해보니까 너희들 반려의 근거는 결함이다. 비트코인이 이제 투자자를 보호로부터 사기나 조작으로부터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냐,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수준이냐라고 분석을 해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왜 선물 ETF는 승인이 됐고 하위 테스트 충족하지 않는데 왜 현물에만 유독 이렇게 깐깐하게 구냐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답답할 노릇인데 뭐 SEC가 아무래도 그냥 이 현물 ETF를 나중에 진짜 상승장 때 좀 인정을 좀 해주면서 그때 네. 뭐 모멘텀으로 좀 작용하려고 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조심스레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어쨌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나중에 상승장 같이 노려볼 수 있는 전략인 것 같고요. 네. 현물 ETF 당연히 승인되기 좀 어렵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현물 ETF를 인정해주는 순간 어떻게 보면 SEC에서 너네 좀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거랑 좀 같은 이치 아닐까요? 선물은 아무래도 조금은 도박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 인정해줄 수 있었겠지만 현물 쪽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맞죠. 미국 외 여러 나라들은 현물 ETF 승인을 했어요. 근데 미국만 유독 좀 이러는 모습이 근데 좀 그 전까지는 왜 안 해주냐, 좀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또 좋게 생각을 해보면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4년 주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주기가 있는데 그때 하락 주기 때 말고 상승 주기일 때 이런 게 나와준다라면 오히려 우리가 호재가 더 하나 남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좀 멘탈 케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당장 뭐 현물 ETF 승인되지 않았지만 우리 호재 킵해놨다고 생각하시고 이 부분도 계속해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코인한수님이랑 같이 보겠습니다. 네, 다음 거 설명해 주시죠. 바로 제가요. 네. 네, 일단 코인베이스가 3분기 실적 발표를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앞에 말씀 주셨죠. 코인베이스가 어마어마한 거래소다라고. 네, 지금 또 호재가 나온 건가요? 호재는 아니고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정도인 것 같아요. 자, 기간 거래량 비중에 좀 주목을 하자라는 내용이거든요. 왜 주목을 해야 되냐면 자, 2분기 실적을 코인베이스가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2분기 동안 거래량을 측정을 해봤거든요. 근데 거래량을 측정을 해보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한 78%가 거래량을 대부분 차지했다. 네. 나머지 22% 정도만 개미분들이 이렇게 거래량을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이제 기관 투자자라고 하는 거는 이 목표를 정하고 그 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회사란 말이죠. 그런 회사 입장에서는 경제가 나쁘거나 흐름이 나쁘거나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자기들도 그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매도를 할 수 있고 그런 글로벌 경제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3분기에 이 코인베이스의 거래량을 만약 기관 투자자들이 대부분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뜻은 기관 투자자들이 이 지금 시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이 나쁘면 기관 투자자들도 참여를 안 할 것이고 시장이 좋으면 기관 투자자가 참여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좋은 내용과 나쁜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시장이 힘들 때 얘들도 힘드니까 같이 힘들자 이렇게 가는 거고 시장이 좋을 때는 기관 투자자들도 많이 참여를 통해서 또 똑같은 이 기관 투자자 그 자체가 또 상승 모멘텀에 또 도움이 되는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기관이 지금 많다는 것은 아무래도 기관 좀 증시에 같이 휘둘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비트코인 시장도 미증시와 좀 더 커플링 될 수 있다는 점 한 번 더 시사를 해주신 거네요. 맞죠? 예, 맞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은 것 같죠. 미증시와 계속해서 커플링이 될 것 같다. 완벽한 정리이십니다. 네, 이렇게 또 투자자분들께서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비트코인 얘기할 때 반감기를 빼놓지 않고 얘기를 할 수 없겠습니다. 반감기, 지금 겨울인가? 이런 얘기 정말 많잖아요. 언제 상승할까? 이 부분은 코인한수님도
계속해서 좀 얘기하셨던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네. 조금 겨울일 수 있지만 상승장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관점인데 좀 네. 어떻게 보시나요? 예, 네. 일단은 뭐 저의 의견 이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또 힘 있는 사람의 말을 빌어서 네. 또 한번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PPT 네. 보시면 이제 네. 비트와이즈라고 네. 이제 투자 운영사를 운영하는 CEO인데 24년에 암호화폐 상승 랠리 전망이다. 근데 뭐 24년까지 네. 뭐 지금 한 2년 남았지 않냐 이렇게 하면은 제가 또 그거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또 준비를 했죠. 네네. 일단은 뭐 비트코인 겨울이다 아니다를 좀 이게 PPT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게 보시면 제가 그림을 사진을 세 개를 딱 준비를 해놨어요. 14년과 18년 그리고 22년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자 18년 이제 4년 주기설 그 말 그대로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자 14년에서 15년까지 몇 프로가 하락을 했냐면 60%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네. 제가 여기 좀 그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때는 60% 정도 하락을 했고요. 색깔을 바꿔야겠네요. 자, 60% 정도 하락을 했고요. 이날은 이 해는 73% 정도 하락을 했고, 그다음에 올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은 올해까지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제가 한 50%에서 60% 정도 사이라고 좀 조심스레 예측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1년 동안 많은 하락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4년 주기설에서 1년 동안 하락을 다 때려버리니까 3년 동안 우리가 그 하락한 걸 꾸준히 메꾸면서 하락한 거 이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면은 자, 이 페이지죠. 이 페이지 보면 좀 더 그 부분이 명확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14년도는 지금 뭐 PPT에 좀 넣기 애매해서 뺐는데 18년, 22년만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요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1년 동안 이때 70% 뭐 하락을 했으면은 그해 1년에 걸쳐서 하락한 정도 어느 정도는 회복을 했다라고 네. 이렇게 그림에서 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14년도 그렇게 이어졌거든요. 14년도도 뭐 60% 하락을 했으면은 15년도에 걸쳐서 어느 정도 그 하락한 거에 70% 80% 가격을 회복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게 주기설이 맞다. 제대로 이어진다라고 확인을 하면은 22년도에 우리가 한 60% 하락을 하면은 이거에 그래도 한 80%에서 90%는 앞으로 1년에 걸쳐서 회복을 할 것이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하락은 1년이고 네. 그 하락을 메꾸는 게 3년 동안 앞으로 꾸준히 어느 정도 3년 동안은 우상향하는 모습으로 시장이 좀 이어질 것이다. 상승 랠리 전망을 좀 내다보셔도 되겠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비트코인 주기 좀 살펴봤을 때 상승장이 한번 크게 온 다음에 1년 동안 하락분을 좀 보이고 나머지 3년 동안 그 하락분을 다시금 좀 채워가면서 상승 랠리를 펼치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시장 그 안에 있는 것 같아 보이니 우리가 조금씩 물량을 좀 모아가서 나중에 상승장 때 좀 큰 수익 볼 수 있도록 좀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맞죠? 맞죠. 네. 그때 제가 방송에서 한번 네. 말씀을 드렸죠. 비트코인 네. 장기 보유자가 엄청 많다라고 네,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네. 뭐 비트코인을 가지고 네. 계신 60몇 프로는 다 3년에서 뭐 10년까지 바라보면서 비트코인을 네, 가져간다라고 네. 해요. 그러면 오히려 제가 이거 뭐 비트코인을 네.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네. 건 아닌데 오히려 지금이 충분히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일러가면 우리가 3년 추고도 한 3년 바라보고 네. 접근을 한다라면은 지금 시장 늦지 않았다. 그다음에 앞에 바이낸스 창업자도 말씀을 해주셨죠. 네. 이런 큰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 또 가격 상승은 안 이루어졌다.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건 기회이다라고 네. 말씀을 주셨죠. 네. 네, 우리가 계속해서 뭐 반감기를 봤을 때도 그렇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 지금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비트코인 얘기해봤으니까 비트코인 차트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간수님. 예, 차트 제가 1부 때 비트코인 차트를 말씀드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는데 뭐 제가 상승 흐름이라고 했는데 이 상승 흐름에 대한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근거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면은 일단은 이제 이게 4시간 봉에 대한 비트코인 차트 흐름이에요. 저는 이 위에 라인과 아래 라인을 채널링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채널링이라고 하는 거는 그 흐름 안에서 비트코인 가격대가 형성이 되고 뭐 지지 저항을 하면서 조금씩 우상향할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말 그대로 제가 채널링을 이렇게 하면은 지지 저항 하면서 아래로 향하는 모습인데 이거는 보니까 정확히 아래 여전히 위로 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일단 이렇게 지지를 잘 봤죠. 여기서 지지, 뭐 그다음에 여기 저항,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카운팅을 통해서 규칙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승을 하는데, 또 여기서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거래량이 점차 좀 감소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거래량을 통해서 한번 PPT로 강의를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자, 이 하락할 때나 뭔가 이제 가격 변화가 있을 때 거래량을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된다. 지금 이제 하락할 때 거래량이 감소를 했죠. 그 말은 즉슨 여기서부터 가격 변동이 일어날 수 있는 시기다. 그러면 지금 포인트 자체가 가격 변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때마침 오늘, 어제, 뭐 새벽에 이어지면서 이 가격 변동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자, 다만 여기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거는 아무래도 지금 좀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여기 보면 RSI가 있는데 제가 다음에는 좀 진하게 해서 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이 이어지고 있어요. 선이 이어지고 있는데, 원래 보통 가격 에 비해서 RSI가 좀 높은 수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수치는 언제든지 좀 가격 변동과 좀 상이하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자체는 거래량과 그다음에 채널링만으로 좀 접근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현재 비트코인 19.1K 부근 조금 상회하고 있는데, 이 부분 지금은 좀 많이 기다리고 있는 장인 것 같습니다. 횡보하면서 네. 계속해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네, 맞죠, 맞죠. 맞죠. 네, 맞죠. 다른 네. 나스닥이나 코스피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 떨어질 네. 때 비트코인은 네. 그냥 20일 이동 평균선을 주위로 왔다 갔다 하고 네.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차트 네.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5일 이동, 맨 위에 있는 선이 5일이고요. 그 다음에 20일, 60일이거든요. 이렇게 지으면 지금 정배열이었는데, 우리가 정배열이라고 하는 거는 네. 이제 되는 순간부터 역배열을 고민을 해야 돼요. 역배열이 안 좋은 거거든요. 네. 근데 역배열을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였는데, 지금은 이제 역배열이 나왔죠. 그럼 반대로 우리가 뭘 고민을 할 수 있다? 이제는 정배열을 고민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 네. 그럼 반대로 우리가 역배열이었으니까 정배열까지 이어지면, 정배열이 되려면 어쩔 수 없이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네. 이동평균선이 5일, 20일, 60일로 이어지는 상승 흐름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상승 흐름을 노려볼 수 있는 시간이다. 그다음에 채널링으로 봤을 때 지지받는 시간이다. 딱 맞아떨어지는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얘기해 주신 게 지금 미증시나 뭐 코스피나 코스닥에 비해서 지금 비트코인 조금 버텨주는 모습인데, 이번에 CPI 거시경제가 어쨌든 나오고 나서 우리 비트코인 차트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상황에서? 네. 제가 아까 PPT로 네. 말씀드렸죠. PPI, 그다음에 네. CPI 네. 등등 나와도 흐름에 따라서 상승 흐름이 그 모양이 다를 것이다. 네. 나쁘게 나와도 지금 이 하락 흐름이 나왔고 이제 상승 흐름이 나올 텐데, 그러면 그 결과가 너무나 터무니없이 나쁜 네네. 내용이 아니라면 상향할 것이다, 우상향할 것이다 라고 좀 간단히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코인한수님과 또 경제 이슈들과 코인 이슈까지 살펴보면서 오늘 CPI 발표까지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우신 부분들 정리하면서 투자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더 자세한 매매 방법과 또 차트 분석 저희가 오후 1시 반에 코인한수님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실 분들은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고 계시는 녹색 창에 투더골드문 검색하셔서 상단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코인한수님께서 알려주신 부분들, 모르시는 부분들 있으시면 무료 방송 꼭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